애널리스트 보트입니다. 자, 오늘은 통신 쪽 담당하고 계시는 장민준 연구원 모시고 스카이라이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스카이라이프 4분기 실적 나온 것 같은데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일단 4분기 무난한 실적을 좀 기록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수익 1,67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85억 원으로 당사 추정치 영업이익 180억 원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이 영업수익 측면에서 UHD 가입 호조 및 플랫폼 매출 성장은 지속되었으나 기타 매출 중에서 리조트 이용권 판매 관련해서 회계 처리 변경이 되면서 뭐 전분기 대비 전년 대비 좀 감소한 영향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그렇군요. 영업 수익 측면에서 회계 처리 변경으로 좀 감소했지만 비용 또한 감소하였기 때문에 이 수익성 측면에서는 큰 타격은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 부분별로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예. 일단 뭐 영업 비용 관련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면 뭐 네트워크 비용 관련한 부분은 좀 증가하였다라고 보고 있고 이 컨텐츠 비용과 기타 비용이 감소되었습니다. 네트워크 비용 같은 경우는 이 무궁화 7호 위성 추가 도입 영향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하였고 컨텐츠 비용 같은 경우는 PPA 정산금의 감소 영향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3.5%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비용 같은 경우는 리조트 이용권 판매 관련 회계 처리 변경 영향과 3분기 일회성 비용 기저 효과로 인해서 전분기 대비 전년 대비 모두 좀 감소한 영향. 결국 매출액도 빠지고 비용도 빠졌기 때문에 이익 측면에서는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분기 신규 가입자 같은 경우 10.3만 명이고 해지는 13만 명, 순증은 결국 마이너스 2만 명, 그리고 마이너스 2만 2.8만 명이 빠진 걸로 기록되어 있지만 4분기 UHD 가입자가 4.1만 명으로 순증한 부분, 이 UHD 가입자 비중이 30.9%로 계속 확대하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에 자회사를 통해서 미디어 콘텐츠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네,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알다시피 이 위성 사업자의 어떤 독보적인 위치를 바탕으로 그 유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위성 사업자에서의 어떤 한계, IPTV와의 경쟁의 한계를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케이블 업체들도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결국 컨텐츠 미디어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자회사인 스카이라이프 TV 같은 경우에 채널 인지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스카이라이프 TV가 이 미국의 디스커버리 채널과 어떤 JV를 설립해서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 예정에 있고, 작년에 만들었던 다양한 컨텐츠들이 또 반응이 좋음으로써 광고 수익이 또 증가하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스카이라이프의 자회사들의 어떤 미디어 콘텐츠 수급 능력이 강화되면서 이 스카이라이프의 실적도 좀 상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LG유 플러스나 이런 저기 그저 IPTV는 조금 시골에 멀리 떨어지면 안 들어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접시를 가지고 사주는 스카이라이프가 그냥 많이 드는데 문제는 그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일단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는 국내가 조금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이 위성 사업자의 비즈니스와 IPTV 비즈니스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모두 동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경쟁력 측면에서 IPTV를 이기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다만 저가로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뭐 도서 산간 지역에 IPTV가 좀안 들어오는 부분들은 극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유입 효과는 있지만 아직 성장에 대해서 그 케이블 쪽에서 성장은 뭐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미디어 콘텐츠 투자를 앞당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아무튼 보시면 될 그쪽 것 부분은 경쟁이 굉장히 격해진 거죠. 같습니다. 경쟁도 격해졌을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그 케이블 사업자만 참여했던 시장에서 IPTV 통신 3사가 참여를 하면서 경쟁도 치열해졌지만 이 IPTV 기반의 통신사들의 영업력이 또 뛰어나기 때문에 결국 그쪽으로 지금 다 맞아요. 뭐 가입자들이 결합 유치되고 있는 상품 상황입니다. 내놓고 뭐 하다 보면 네, 따라가기 맞습니다. 어렵겠죠. 문제는 이제 올해 실적 전망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20년 같은 경우 영업수익 7,040억 원, 영업이익 750억 원으로 뭐 전년 대비는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UHD 가입자 지속 증가하면서 서비스 매출 알프가 2분기 연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VOD 및 유료 채널 가입 증가로 20년도에도 알프 상승에 따른 매출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인 스카이라이프 TV의 부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널 인지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광고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향후 디스커버리 채널과의 어떤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이 오리지널 콘텐츠를 수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주가가 좀 많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 아직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고 주가 모멘텀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사 같은 경우는 미디어 역량 강화를 통한 어떤 성장 전략을 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 위성 사업자의 역량인 위성 비즈니스보다는 새로운 산업인 이제 미디어 컨텐츠 쪽에 투자한다는 부분이 아직까지 확실히 보장된 길은 아니기 때문에 뭐 리스크 요인이 있지만 뭐 리스크가 있는 부분에 리턴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성장성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이 회사는 성장주라고 하기보다는 뭐 가치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제 일단은 판단이 맞는 겁니까? 맞습니다. 일단 네. 뭐 재무제표 같은 부분도 뭐 지금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뭐 긍정적으로 볼수 있고, 현금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가치주의 속해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여전히 지금 미디어 컨텐츠 쪽, 그리고 미디어 컨텐츠 쪽의 어떤 수급, 그 컨텐츠를 수급하는 역량이 국내에서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성장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결국 5G 비즈니스에서도 동영상 스트리밍, 그리고 미디어 컨텐츠 소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성장까지 얘기할 수 있는 가치주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투자 포인트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일단 본업 같은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이 UHC 가입자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유선 알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 미디어 컨텐츠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스카이라이프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인 스카이라이프 TV에서 이 컨텐츠 수급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성장성은 좀 보장된 측면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아직 주가에는 미치지 못한 성장성이 올해는 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